네, 약사전에 석조열의 좌상 부처님에 이어서 고은사의 두 네. 번째 미술 작품 온 지금 관람하러 와 있는데요. 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나한전입니다. 아, 네, 네. 나한전. 나한전은 부처님 제자이신 나한님들을 모시고 있는 정각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나한전이 원래 있던 곳이 이곳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이 나한전이 원래는 아까 우리 참배드렸던 대웅전이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정각이에요. 한옥은 이렇게 이사를 갈때 집도 같이 이사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무슨 소린지 아세요? 아니요. 집을 들어서 기둥부터 같이 가나요? 아, 그게 아니라 이 한옥은 나무들을 다 짜맞춤으로 못을 쓰지 않고 이렇게 짜맞춰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아, 있나요? 네. 그렇게 만드는 집이기 때문에 이거를 쌓아 올린 역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해체가 돼요. 이 부재들이. 그 아래쪽에 있는 집을 다 해체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집을 지어 올린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이동이 네. 됐군요. 이 집이 저 아래쪽에 있을 때는 나한전이 아니라 모니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고 해요. 모니전이요? 네. 모니? 네. 귀엽네요, 이름이. 그쵸. 이 모니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석가모니의 뒤에 부분, 석가모니에 모니를 붙여서 모니전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었어요. 올라와서도 나한전이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나한님들의 이 주부를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대로 모시고 있는 그런 정각입니다. 제가 볼때이 나한전은 이 고운사 내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반짝반짝하는 보석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 반짝이는 보석 지금 보러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고고! 네, 나한전의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작가님, 아까 나한전이 여기 고운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박스님, 이 부처님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아, 이 부처님은 약간 다른 곳에 있는, 이렇게 약간 좀 근엄하고, 이렇게 막 강인하고, 그런 분들과 다르게 약간 좀 선이 부드럽고, 네, 약간 좀 원만하고, 뭔가 그런 온화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되게 청년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나이로 따지면은 한 20대가 되지 않은? 뭐, 딱 한,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얼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아까 말씀하신 근엄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고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이 제가 볼때 너무 좀 생동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조성된 너무 격식과 형식을 따지지 않고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부처님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넬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네. 네, 제가 여기서 참배를 드리고 기분 좋은 일을 겪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은사에 이제 참배를 오셨다가 나한전에 이제 참배를 드리고 딱 얼굴을 들었는데 이 여기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글생글 웃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셨다고 그런 일화도 있는 그죠? 네, 나한전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나한전 부처님은 재료가 좀 특이해요. 그렇군요. 어떤 네. 재료를 만들었을까요? 이 나한전 부처님은 건칠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건칠이라는 거는 오칠 아시죠? 나무에도 바르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오칠. 오칠에 삼베나 모시 같은 섬유를 덧대서 그렇게 작몇 겹을 올려서 두께를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기법이에요. 먼저 이렇게 흙으로 대강의 80, 90% 정도의
형태를 만들고 그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오칠과 삼배를 계속 겹겹이 붙여나가요. 붙여나가서 힘을 받을 정도의 한 뭐 5번에서 10번 정도, 그거는 그때마다 다른데, 그전 정도의 두께를 일정한 힘을 받을 정도의 두께가 형성이 될 때까지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흙을 다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면은 그 오칠하고 삼배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 바깥쪽에 있는 저런 모양들은 토회라고 그러는 그 흙가루나 아니면은 골회라고 하는 뼈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오칠에 반죽을 하면은 진흙이나 시멘트 같은 그런 성형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돼요. 그럼 그걸로 이런 옷주름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조각을 해내고 그리고 그 위에 마감을 한 다음에 개금을 해서 만드는 그런 기법으로 만드는 게 이 건칠이라는 재료예요. 건칠이라는 재료의 가장 큰 특징은 무게였어요. 무게요? 예.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물론 돌이 제일 무겁죠.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거운 게 철불이고 그 다음 동불이고 목불은 그거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나무도 통나무로 안 하고 속을 다 깎아내거든요. 통으로 했을 때 막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다 속을 비워내요. 그렇지만 나무 부처님의 무게보다는 이 부처님은 훨씬 가벼워요. 가벼운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게 예전에 낙산사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네. 그 낙산사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동종 이런 것들은 다 녹아버렸어요. 불이 나서. 근데 그 중에서 그 낙산사 대적광전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이 건칠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건칠보살은 가볍기 때문에 스님들이 직접 들고 나와서 그 화마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각은 타버렸지만 안에 그 건칠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시면 새 집에 옛날 건칠보살이 그대로 계십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오칠은 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아주 보존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군요. 네. 건칠이라는 기법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느낌들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깎아 들어가는 재료들,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찾기가 힘들어요. 보시면 이게 아주 매끈하지는 않죠. 면이 약간씩 울퉁불퉁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싹 모이면서 그 느낌이 아주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부처님과 이런 밑에 좌대나 이런 것들이 같은 시기에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정확치는 않아요. 네. 언제 조성됐는지 아직 그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언제 조성됐는지 정확치는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허리가 아주 길고 늘씬하게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이런 부처님이 아직도 바깥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여러 자료들 많이 봤는데 이 자료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보고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고운선의 네, 별 같은 존재. 네. 앉아서 계속 보고 있어도 실증나지 않는 그런 얼굴을 상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난전에서는 정말 날씨 좋은 날 와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작가님이 이렇게 매력에 푹 빠진 네. 나한전에 여러분도 직접 한번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가님 여기는 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기 요거 뭐라고 하나요? 나무의 이런 그림들이 단청 좀, 네, 단청 그림이 네. 좀 특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단청들이 저 아래쪽에 있을 때부터 있던 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위에다가 뭐 덧칠을 하거나 보수를 안 했대요.
안 하고 옛날 느낌,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요 와서 보시면 나무의 부재들이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 보가 하나 똑바른 게 없어요. 그 원래 산에 있는 나무 뚝뚝 잘라다가 여기다 얹어 놓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너무 멋있고 아주 정겹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단층 문양들도 아주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부재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들어갔어요. 네. 크지 않은 부재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용이랑 잉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 용이랑 잉어가 아주 멋지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와서 한번 꼭 찾아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경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앉아 있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네, 이렇게 나한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전 이동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청들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곳은 정말 네. 고운사의 반짝이는 별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와서 직접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여기서 고운사 불교 미술 작품 관람은 마치고 저희 시즌2의 또 다른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교 미술 작가 서칠교입니다. 서칠교 작가와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 미술 이야기 시즌2를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시즌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생기고 해서 제가 박물관이나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곳에 직접 가서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작들을 가지고 스튜디오에서만 했던 게 뭐 편한 것도 있었지만 좀 공간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즌2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위기들과 함께 그 문화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고 그리고 좀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견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그것들이 어떤 뭐 학술적으로 검증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것들에 대한 자기 감정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 뭐 그냥 그건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하나 또 모든 관심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잘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불교 문화재들 편하게 즐겁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칠교 작가님과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미술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저희가 시즌2를 맞이해서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작품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서 보니까 정말 생동감이 있고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보자의 입장에서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알게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희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 미술 이야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곳 직접 현장으로 가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점점 더 불교 미술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